현밥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원자료 1. 박해통보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연자죽이라고 하고요. 이 농정회의 최한기 1830년경 3.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연시이라고 합니다. 4. 5번은 임원식료지 보양지 서유고 19세기 초 연자죽 연실축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원자료 1. 박해통고 원문 커피 세말 화갱 및 말소 허잡죽 화멸식지 연연 번역문 연밥은 껍질을 벗기고 곱게 가루를 내어 갱 및 가루 조금을 섞어 죽을 쓴다. 꿀을 넣어 식용한다. 장수에 좋은 음식이다. 조리법 1. 연밥은 껍질을 벗기고 곱게 가른다. 2. 쌀가루를 섞어 죽을 쓴다. 3. 기호에 따라 꿀을 넣어 식용한다. 입니다. 운원자료의 농정회요 원문 커피 작세말 화갱미 말소 허작죽 화멸식지 연연 번역문 연밥 껍질을 없애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맵쌀가루 약간을 섞어 죽을 쑤어 꿀과 섞어 먹는다. 수명을 연장한다. 조리법 1. 연밥의 껍질을 벗기고 고운 가루로 만든다. 2. 맵쌀가루에 연밥 가루를 넣고 죽을 쑨다. 3. 꿀을 넣어 맛을 낸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식료찬요 원문 익이목 보중 강지 윤년실 반양 거피 세절 갱미 삼아 선자령 실 영숙 차이 갱미 작죽 후숙 열식 번역문 눈과 귀가 밝아지도록 도와주고 속을 보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려면 껍질을 벗긴 어린 연밥 반양을 잘게 자르고 맵쌀 3업을 준비한 다음 연밥을 끓여 익히고 맵쌀을 넣어 죽을 만들고 익기를 기다려 연밥을 넣고 고루 섞어 뜨겁게 먹는다. 조리법 1. 껍질을 벗긴 어린 연밥을 0.5냥을 잘게 자른다. 2. 연밥을 끓여 익히고 맵쌀 3업을 넣어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4. 임원16지 보양지 원문 우 주 지 갈 지리 익신안심 강지 익기총 이명모 보장부 양기력 은피부 비오장 보허리 치수기 재백병 영인희 연유겁심피 육량 거민초 사량 백봉용수비 삼량 우말화균 매량 해송자 세설오전 술승 동화인미 강심 혹세미심 지성죽 화밀소허 장복극가 원형문 또 다른 방법 갈증을 멈추고 의지를 멈추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보하여 의지를 강하게 한다. 귀를 돕고 귀를 총명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장부를 보호하고 기력을 길러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오장을 살찌게 하고 허약하여 여민 것을 보호해주며 수종을 치료하고 백병을 없애 사람을 즐겁게 한다. 심과 껍질을 제거한 연육 6냥, 볶은 윤무 4냥, 수비한 백봉류 3냥, 위 재료를 가루를 만들어 고루 섞는다. 매 한 냥을 곱게 가루 낸 잣 오전 물 한 대를 가라앉힌 쌀뜨물이나 쌀아기 쌀과 함께 섞어 죽을 수어 꿀을 조금 타서 장복하면 아주 좋다. 조리법 1. 심과 껍질을 제거한 연유 6냥, 볶은 율무 4냥, 수비한 백봉용 3냥을 가루를 만들어 고루 섞는다. 2. 매냥 한 냥에 곱게 가루 낸 잣 5전 물 한 대를 가라앉힌 쌀뜨물이나 쌀아기 쌀과 함께 섞어 죽을 쓴다. 3. 꿀을 조금 타서 장복하면 아주 좋다. 입니다.
운원자료 5,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부 이목총명 강지 연실 반양 거피 세절 숫자리 영숙 임남이 삼합적죽 후숙 임년실 교균 열식 번양문 또 다른 방법 기화눈을 밝고 총명하게 하고 정신력을 강하게 하는데 이롭다. 연실 반양을 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잘라 물에 삶아 익힌다. 찹쌀 삼합을 넣고 죽을 쓴다. 익으면 연실을 넣고 고루 저어준다. 뜨겁게 먹는다. 조리법 1. 연실 반양을 껍질을 제거하고 자른다. 2. 물에 삶아 익힌다. 3. 찹쌀 삼합을 넣고 죽을 쓴다. 4. 익으면 연실을 넣고 고루 저어준다. 뜨겁게 먹는다. 입니다.